햇살이 따가워지는 시기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발림성이나 보습력이 뛰어나다는 거. 메이크업이 쫙쫙 먹는 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도 오락가락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모공 요철 싹 가려주는 화잘먹 치트키 루틴입니다. 제가 요즘 메이크업할 때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 루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짜잘한 꿀팁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찰떡같은 베이스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뿅! 우선 메이크업 하기 전에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조가 좀 있는 민감성 피부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패드를 붙여놓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관리를 하고 메이크업에 들어가는데요. 토너 패드도 괜찮고 앰플 패드도 괜찮고 피부 열감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피부 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피부도 빨리 건조해지고 그만큼 화장도 빨리 건조해져서 밀리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과도하게 유분 분비가 돼서 더 번들번들한 피부가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넘버즈인의 포어제로 달걀 토너 패드? 뭐 깐달걀 패드 이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다 써가지고 한 두 장 남았나? 만약에 피지가 많다 하시면 모공 연화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공 연화제 올려놨다가 한번 닦아내준 다음에 뭐 앰플 패드나 토너 패드 사용해주시면 조금 더 피부결 맨들맨들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닦아내주고 마무리할게요. 5월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진정된 상태에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자, 우선 피부는 조금 시원해진 상태고요. 이제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각질 부각이나 화장 들뜸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밀리지 않는 오일 베이스 세럼을 추천드려요. 요즘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은 이 크레이브 뷰티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일 나라라고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제품은 정말 오일 같지 않게 영양이 풍부한 세럼처럼 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형도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고, 발랐을 때 전혀 묵직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당분간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제품을 쭉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흡수력도 좋고 화장도 잘 먹어요. 뭐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화장이 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 제품을 사용하면 살짝 올라와 있던 각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 잠재워줍니다. 반면에 나는 열감을 더 낮추면서 모공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조금 더 쫀쫀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세럼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모공 세럼도 추천을 합니다. 이 제품은 비플레인의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요즘 밤낮으로 가끔 사용하는데 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데일리 케어 세럼이에요. 알코올 향이 난다던가 자극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되게 쫀쫀하게 피부를 살짝 잡아주는 느낌. 난 좀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고 여름에 번들거리는 건 싫고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탱탱하게 베이스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모공 세럼. 흡수력도 굉장히 빨라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해주시면 엄청 빨리 밀착되고 메이크업도 잘 먹고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촉촉하지만 시원하게 지금 메이크업하기 전 단계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단계를 시작할 건데요. 햇살이 따가워지는 시기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특히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여드름 자국이 있거나 잡티가 있는 경우에 밖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그게 침착이 돼요. 그런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자차 같은 경우에는 보습, 톤 보정, 뭐 피부결 정리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써본 것들 중에는 이게 가장 좋았는데요. 디어달리아의 선브리즈 에센셜 선 세럼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어달리아는 비건 뷰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성분적으로는 믿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출시한 선 세럼은 최대 100시간 동안 보습력이 지속되는 수분감이 많은 세럼 제형의 유기자차예요. 제형이 아주 연한 핑크빛이 도는 묽은 텍스처인데요. 자연스러운 톤업도 되고 손으로 쉽게 퍼져서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의 장점은 선크림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발림성이나 보습력이 뛰어나다는 거. 보시다시피 바르자마자 굉장히 촉촉해지거든요. 메이크업을 밀착시켜주는 효과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발라준 후에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메이크업이 쫙쫙 먹는 게 느껴져요. 화잘먹 베이스로 저는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세럼만 발라줬을 때도 어느 정도 톤 보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되면서 반톤 정도 업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네, 파드프리로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요즘 평소에 이것만 바르고 다닐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속광이 살아있는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베이스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피부 윤기도 나면서 모공 요철도 많이 가려줍니다.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에 모공 차이가 확 보이실 겁니다. 자차 지수가 SPF50+, PA++++입니다. 단독 사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톤업이나 모공 요철 잘 가려주는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선세럼만 발랐는데도 모공 요철을 매끈하게 해주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모공 케어 세럼이나 이런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극, 안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좋고, 선크림 발랐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없는 정말 가벼운 제품이라서 사용감 가벼운 제품 찾으시는 분들, 편안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약간 선크림 발랐을 때 이상하게 베이스 화장이 밀리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저는 쿠션이나 파데만 바르고 싶어요, 괜히 이것저것 바르는 게 신경 쓰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양을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선크림을 사용하시기 전후로 요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바로 메이크업 픽서입니다. 이 메이크업 픽서를 전후로 뿌려주시면 와,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나? 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도 짱짱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냥 선크림 바른 후에만 뿌려줄 건데요. 저 평상시에는 좀 대충 시작할 때 선크림 바르기 전에도 뿌려줍니다.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한번 픽서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픽서를 뿌려주면요, 선크림 제형이 촉촉하게 밀착되면서 피부 요철이랑 모공 사이를 매끈하게 메워줍니다. 보시면 픽서를 뿌리자마자 좀 더 선크림이 피부 쪽에 쫙 붙으면서 유리알처럼 코팅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했다, 벌써 메이크업 잘 먹을 준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하셔도 이쁘게 화장 잘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투명하고 속광이 살아있는 피부 표현을 할 거라서 이 파운데이션을 준비했어요. 메포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이고요.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입니다. 쿠션이랑 컨실러는 좀 최대한 촉촉하고 얇게 발라줄 거예요. 양 조절을 해서 최대한 얇게 찍어서 발라줄 거고요. 컨실러는 이후에 사용할 건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도 동일하게 픽서를 뭐 블렌더나 퍼프에 뿌려준 후에 발라줄게요. 목에도 이어서 발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컨실러는 특히 눈가나 코 주변 컨실러 양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요, 이 오돌토돌한 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화장이 나중에 정말 못생기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해서 딱 필요한 부분에만 컨실러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덜어내서 이 눈가 밑에를 가려줄게요. 저는 컨실러는 눈 밑에, 그리고 코 옆, 뭐 잡티, 그리고 입가 주변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눈가 밑에는 이 눈 밑을 다 칠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눈 아랫부분에 경계진 부분, 다크서클과 다크서클이 아닌 부분에 경계에만 칠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줄을 그어준 다음에 눈가 컨실러는 사실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컨실러는 지금 한 겹을 하시고요. 파우더를 아주 살짝 좀 촉촉하다 싶을 정도로 해준 다음에 컨실러를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이제 파우더로 T존이랑 턱 쪽에 살짝 터치를 해줄 거예요. 저는 요거 파우더, 원래 항상 사용하던 제품이고요. 요거랑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막 뚜껑이나 이런 게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딱 쓰고 나면은 닫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해줄게요. 볼 쪽은 아주 살짝만. 나중에 속광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파우더를 해줄게요. 이게 파우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유분기를 확 잡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얇게 코팅한다라는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컨실러를 한 번 더 잡티 부근에만 커버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를 하고 나서 컨실러를 하면 덫이 벗겨지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런 루즈 파우더 같은 걸 사용하시면 아주 살짝 커버를 하고 위에 컨실러를 얹어줬을 때 밀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달라붙어요. 이런 걸 밀착할 때는 블렌더보다는 좀 뚱브러쉬인데 짧은 거? 살짝 힘 있는 브러쉬로 톡톡톡 두들겨주시면 더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건조된 상태여야 하고요. 건조된 브러쉬로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내용물이 전혀 벗겨지지 않고 밀착이 됩니다. 힘주지 않으셔도 되고 정말 닿는다는 느낌으로 톡톡톡 두들겨줄게요. 저의 화잘먹 쫀득광 치트키 루틴 재미있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빵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